여행은 용기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용기죠. 아, 그렇군요. 용기를 내야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기만 내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용기를 내야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 좀 용기를 내고 계신가요? 아, 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좋아지면 여행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땐 그때는 내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네네네.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를 내서 나 나가겠어라고 딱 다짐을 해야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정말 아까 제가 뭐 질문드렸던 거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용기만 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네,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이제 돈이 없을 때 했던 되게 좋아했던 여행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는 네, 그런 것들. 그렇죠. 앉아서 예. 네, 정말 아무 버스나 그냥 올라타는 그런 뭔가 우연에서 오는 행복감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또 집 나갔을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아. 뭐 기역니은 막 이렇게 자음을 찢어가지고 안에다가 넣고 뭐 숫자를 찢어가지고 또 한 통에 넣고 이러고 거기서 골라요. 몇 호선 기역 뭐 이러면 뭐 거기에 이제 기역이 들어가는 역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성 해가지고 한 군데를 무작위로 정해갖고 거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럼 안 가본 동네를 막 그거 뭐 그 돈이 드는 게 아니죠. 교통비 그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죠. 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맞아요. 가서 구경하고 오고 이런 건 정말 나 오늘 그거 할 거야라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엄청나게 미루고 대단한 준비하지 마시고 그 제 주변에 그 해외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아 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공항을 어떻게 나가냐.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그거 어떻게 적냐. 현지에 떨어졌을 때 내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네. 사실 서치해보고 조금만 부딪혀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막상 그거 못해서 그거 실패해서 해외여행이 실패한 사례는 정말 찾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런 어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두려움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히려 설렘으로 바로 그렇죠. 네, 시도를 해보는 거 그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올해도 용기 내서 열심히 여행 많이 다니시고요. 네. 오늘은 F450C 신형 모델입니다. 신형입니다. 네, 53만 9천 원 지난 시간과 가격 동일하고요. 전장이 줄어들었어요. 101cm 네. 컴팩트합니다. 느낌이 두께도 원래 100에서 120이었잖아요. 이거 95에서 105로 싹 줄어들었습니다. 쉐입이 오케스트라예요. 드레드넛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컷어웨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탑이 셀렉티드 솔리드 시트카스 브루스탑 그리고 인디안 로즈드 해서 탑백 솔입니다. 이것도 탑백 솔. 네,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넥이 올라가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로보형이에요. 그로보 튜너는 아니고요. 그로보와 비슷한 형태의 블랙패그. 네, 바뀌었죠. 네, 패그가 이게 사실 저게 더 예쁘긴 하거든요. 오픈 네, 기어가. 그렇죠. 근데 돌리는 거는 블랙패그가 훨씬 편하죠. 훨씬 이게. 네. 44mm 너트너비에 이거 오일본입니다. 보이시죠? 오일맥인 네. 이 느낌. 본으로 바뀌었어요. 빛이 바랜 듯한. 네. 약간 저기 스케일링 필요한 치아 색깔 같은 그런 느낌 오일본입니다. 너트 쉐들 둘 다 바뀌었죠? 네. 오일본에 오일럿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펙은 동일하네요. PC맨 소니턴 픽업에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스펙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이 상판의 안쪽에 여기에 홈을 이렇게 딱 파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길 같은 걸 내놓은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우퍼 라인이라고 해서 바디가 작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울림을 그 홈을 통해서 한 번 더 울리게 하는 거죠. 만드는. 그래서 우퍼 라인 이름을 잘 줬어요. 우퍼 라인, 네, 잘 줬어요. 네, 우퍼 베이스가 흐르는 그런 라인이죠. 그리고 브릿지 플레이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로즈우드 레이어였는데 솔리드 하드 메이플을 쓰면서 반응 속도가 좀 빨라. 이 안쪽 때? 안쪽에 네, 네 브릿지 밑에 네, 있는 플레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플레이트에다가 육각 천공을 냈어요. 빵꼬를 구멍을 봉봉봉봉 육각으로 뚫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래 그게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함. 그 육각 천공을 낸 거는 이 아래와 위의 그 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천공을 내서 났더니 노치 없는 부드러운 사운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뭐 그 약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보다 이 효과가 더 좋아서 바뀌는 거 있잖아. 그렇죠, 비아그라도 그렇죠. 뭐 그랬고 뭐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있죠. 네. 약간 그런 거. 만들다 보니까 이 효과가 더 좋아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쓰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큰 사례가 보톡스 같은 거. 네, 그렇죠. 전쟁 때 이제 네. 저거 해준다고 만들었던 건데 이제 미용이 뿅! 쓰고 있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보톡스 같은 네, 육각천공 네. 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컴팩트해졌는데 울림은 보강하고 연주감은 높이고 가격은 같고 일단 마음에 듭니다. 네, 일단은 스펙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듣기로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신체 검사가 이게 105라고 했으니까 이쪽 재보면 정말 조금 작다. 더 컴팩트하겠죠. 105네요. 여기까지 105 이렇게 작다. 9 여긴가요? 밑에요. 네. 75. 105, 75. 완전 컴팩트예요. 가볍겠죠. 텐션이 좀 오르실 텐데 벌써부터 승리를 잡으시면 안 돼. 아, 11 공사. 공사. 조금 무겁긴 했는데. 네, 약간 좀 무거워서 생각보다 무거워서. 10g. 10g. 생각보다. 아우, 아까워. 아우. 아이 승리 축하드려요. 아 왜 내가 왜 이렇게 아까워했냐면 응. 이거 이렇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2.04 쓰려고 하셨다고? 1.02. 아 2.02 쓰려고 네. 하셨다고? 아 아까워. 아 오늘은 뭔가 이렇게 아쉽지가 않다. 슬렁슬렁. 일단 이겼어요. 네. 이제 퍼펙트 노래야지. 아니 일단 일단 이긴 건지 몰라요. 제가 이제 3연승 하면은. 아니 이겼어요. 네. 이겼고요. 그래요. 에이 그래 이길 때도 됐어. 그래 이길 때도 됐지. 그래. 이제 그만해. 그만해 먹어. 아, 여기서 삼성 딱 하고 무승부로 무효시키고 싶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오 좋다. 아, 요건 메리트가 확 있네요, 얘는. 울림이 한번 돌아요. 네. 우퍼라인 좀 느껴지나요? 네. 쳐보실래요? 네. 그래요? 우퍼라인. 이거 신기한데? 뭔가 느낌이? 이게 이렇게 한번 돌아요, 이렇게. 뭔지 알겠죠? 네. 오! 그죠? 오, 괜찮은데요? 괜찮죠? 연주감이 되게 좋다. 네. 이 치는 느낌이 네, 맛이 맞아요. 되게 좋네요. 오호, 좋네요. 마음에 들었어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어떤 것 같아요? 뭐랄까 기타가 바디가 작잖아요. 근데 풍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베이스가 네, 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위쪽 하이대어 질감 좋고요. 네, 맞아요. 아, 요거는 좀 특징도 개성도 있고 퀄리티도 있고 그러네요. 우퍼라인 생각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네. 네. 네. 일단 픽업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픽업은 네. 픽업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거운데? 블렌딩이 잘못됐나? 좀 뺄까요? 네,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사운드가 많이 무겁습니다. 요 정도? 네, 빼면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핑거 사운드 힘 되게 좋네. 네. 그죠? 좋습니다.
이번 주 개방연 장난 아닌데. 좋은데요? 이게 확실히 제일 아쉬웠던 사운드를 하나 꼽자면 네, 네 스트로크, 픽업 스트로크. 맞아요. 왜냐하면 좀 강하네요. 이 우퍼 라인이라는 게 그냥 날로 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컨덴서 마이크에다가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부족한 저음을 채워주는 굉장히 기분 네, 좋은 맞아요. 사운드와 연주감을 제공을 해주는데 대신에 앰프 연결했을 때 쓸데없이 증폭되는 저음에도 영향을 맞아요.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픽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잡을 그렇죠. 수 있다면 아주 괜찮은, 훌륭한 네, 네. 괜찮은 게 될 것 네, 같아요. 사운드가 나올 것 힘도 같습니다. 있고. 물론 여기서 아까 저희가 저음을 깎았을 때 충분히 그 상황으로도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해결할 수는 있는데 좀 더 기본 톤 자체가 더 괜찮은 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있네요. 네, 저도 네, 같은 생각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캐칭 더 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몽환적인 사운드. 그렇죠. 잘한다. 이게 뭐 고수야?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전격 출격 우퍼 라인 물길의 양 조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하, 드리겠습니다. 좋네. 네, 네, 점수 몇 대 몇? 그렇죠. 약간 올라갈 그쵸? 수밖에 없죠. 네. 여기서 저는 만약에 앰프 스트로크 톤 좋았으면 9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네. 스트로크 톤이 좋았으면. 네. 조금 아쉬워요. 네. 어쿠스틱 기타 신형 F450C2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가격대가 더 올라갑니다. 네. 700이에요. D700C2 747,000원. 그다음에 86만 원. 아, 야 이거 점점 올라가네. 네, 걱정이 되면서도.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54만 원인데 8.5 받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굉장히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헥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우와 했잖아요. 네. 그 낮은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성비를 확 보여줬단 말이죠.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윗단계를 지금 잡아먹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호랑이의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위에까지 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보겠다. 확장을 한번 해보겠다. 네. 저희가 그 꿈이 가능성이 있는지 어쩐지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저기 콜트를 위협하는 네, 헥스의 중가 이상의 모델로 좋습니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